Nightscene TV.보고 다시 보고 몰아보고 빅파이브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스프링 리그 16강 B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팀 올림푸스가 가신을 상대로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경기만 더 가져가게 되면 12강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뭐 가신의 전략 초반 전략 굉장히 좋았어요. 예, 이거는 그 사실은 상대가 팀 올림푸스이기 때문에 대처를 하고 맞받아 쳤던 거지, 뭐 만약에 팀 단위로 팀랭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본인의 티어와 상관없이 따라해볼 법한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웬만한 게임에서 그렇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 많이들 느끼시는 미드 오픈 나올 만한 그런 아주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티올리프스 선수들이 이런 노련미가 없고 그냥 약간 동실력이었다, 만약에 네. 개인기라던가 어떤 운영이라던가 그런 게, 그러면은 이거는 가신 팀 무난히 이기는 경기 아니었을까. 그 정도로 훌륭한 운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팀 올림푸스를 또 칭찬 안 할 수가 없고, 가신은 초반에 그 전략을 어떻게 더 굴려나가서 승리로 네. 가져가느냐, 이것이 아마 이번 경기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준비됐다고 하네요. 아직 예 준비가 됐다가 지금 잠깐 뭔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준비되면 바로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팀 올림푸스 한번 졌던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가 느껴졌었거든요. 아, 그렇죠. 뭐 그 메자이를 실제 사는 것도 게임 마지막에서야 살 정도로 굉장히 좀 진지한 모습이 느껴졌었고, 그렇죠. 상대가 그런 전략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쭈 요놈들 봐라 좀 이따가 우리가 이겨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경기에서 느껴졌었죠. 그렇죠. 네, 확실히 어쨌건간에 그 어제 경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인 약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팀이 강팀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초반부터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이길 확률이 그나마 높게 할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많은 경기에서 증명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기 때문에 가시는 이번 경기에서 과연 이번에 또 서포터가 사실은 마오카이 서포터 많이 좀 아쉬웠어요. 예, 네. 마오카이 서포 그냥 약간 싸임이 있으죠. 아, 상대 우리가 다이브를 하려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우리 치고 나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궁을 빨리 취소한 거죠. 궁이 뒤에 깔린 예. 이런 느낌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트런드를 아마 1경기에서 2경기도 밴을 할 것으로 네.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다른 카드 혹은 다시 한번 마오카이를 꺼내들어서 뭔가 이번에는 네. 좀 더 나은 플레이가 좀 나와주지 않는다면 좀 많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다양한 서폿과 그런 서폿의 맞춤형 전략을 몇 개를 이 가신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고, 평소 팀랭 단계 최상급 팀랭 단계에서 연습을 한 팀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도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뭐 다른 것보다도 구글 선수가 챔피언 폭이 넓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대회에서 쓸 수 있는 챔피언이 한 3, 4가지 정도로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거든요. 네. 예, 그중에 좀 써야 될 것 같고, 다른 게 문제가 뭐냐면은 구글 선수 굉장히 약간 4차원 서포터인데 포니 짱짱걸은 더 4차원, 5차원 서포터예요. 차원이 없죠. 예. 한 7차원 정도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본인들이 의도했던 대로 가려고 했더라면은 이제 포니 짱짱걸이 오히려 더 튀어나온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예측 못한 플레이를 하는 포니 선수이기 때문에 서폿을 밴할 거면은 셋 다 밴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셋 다 밴하지 않을 거면은 아예 안 해버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예 열거나 아예 예, 그냥 그렇죠. 깔끔하게 다 예. 닫아버리거나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픽빈 준비됐다고 하네요. 바로 또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역시 트런드 네. 또 변했어요. 뭐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사실 아예 그 마오카이를 처음부터 할 생각이었다면 레오나보다는 애니를 주는 게 낫을 수도 그렇죠. 있죠. 예, 애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광역 데미지가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카운터로 마오카이가 궁만 한번 잘 쓰게 되면 대박 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렇죠. 거기다가 뭐 애니를 물러 들어가는 것 자체도 애니에게 이제 치명적일 수가 있고요. 예. 자, 카사딘맨 이후에 약간 밴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스래시 밴은 나올 것 같고요. 야, 역시 예 그렇죠. 안 할 거면은 아예 훈을 배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번에 겜빗이 이제 겜빗 게이밍이 어떤 KT를 상대를 할 때 전략이 하나가 보였냐면은 류가 너무 잘하는 것 같다. 그냥 미드 밴 다 해버리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상대방이 잘하는 게 있으면은 제일 잘하는 사람 훈 선수죠 역시. 예, 훈을 배는 게 맞다. 룰루가 열렸어요.
룰로 바로 가져가고요. 이렇게 되면 뭐 쓰레쉬가 살았고 네. 이거는 쓰레쉬 카직스 정도는 가져오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그렇죠. 쓰레쉬는 가신이기 때문에 좀 예. 예, 그리고 어떤 ER 3 선수가 또 카직스를 많이 안 하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룰루 카직스 이 둘의 시너지도 사실은 진짜 그렇죠. 엄청 좋거든요. 카직스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딜러죠. 네. 하지만 룰루와 함께 되면 탱커가 돼버리죠, 그냥. 예, 그냥 진입. 예, 진입해버리기 때문에. 신드라는 뭐 서폿이라는 예, 서포...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죠. 물론 미드로 갈 수도 있어요. 예, 갈 네. 수도 있지만. 희박하지만. 예. 왜냐면 위도우 선수가 그라가스 외에는 아주 많이 하는 스타일 선수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밴도 됐고 좀 이거 어떤 챔피언을 정할 때 좀 이제 밴 픽에서 좀 밀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네. 자 일단 신드라를 예. 픽을 했고요. 리시는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리시까지 카직스 쓰레쉬 이렇게 딱 가져가주면은 사실은 뭐 그것이 가장 그렇죠. 무난하죠 지금은 네. 예. 전혀 두려울 게 없는. 아, 뭐 서폿을 한타려는 서폿을 좀 더 보고 싶으면은 11을 픽해도 되는 네. 거고 그냥 예. 쓰레쉬가 줍니다. 블라인드 픽이라도 이렇게 픽해도 될 정도의 그렇죠. 픽이야 지금까지 예, 다 가져가고 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포니 선수가 계속해서 싸움을 거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을 먼저 가져가고 이제 레오나라던가 애니나 그때 봐가져가는 거로 쓰레쉬를 가져가도 되고 어차피 지금 뭐 신드라 서폿이라면 쓰레쉬 네. 못 가져가거든요. 아, 상대가 예. 그리고 쓰레쉬가 있는 상황에서도 신드라를 골랐다는 건 쓰레쉬 안 할 거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열어둔 거죠. 아 근데 훈 선수와 미드 싸움을 하는데 훈 선수한테 그냥 룰루를 그냥 땡 줘버렸다. 정말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같은 실력이라도 룰루는 좀 상당히 예,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또 프로게이머 출신의 그렇죠. 기량도 출중한 그렇죠. 훈 선수가 룰루를 잡았다. 예. 이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나마 뭐 많이들 사용하는 게 이제 직스 정도가 있는데 문제는 이 선수가 직스를 활용하는 모습이 거의 안 나왔었죠. 그렇죠. 설령 직스를 한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약간 조합에서 뭔가 폭발력이 없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리신과 쓰레쉬밖에 없기 때문에 룰루? 자 여기서 쓰레쉬 나오면은 네. 신드라 미드입니다. 자 신드라 미드. 아 신드라가 분명히 라인 초강캐인 건 사실이지만은 레오나? 야, 레오나를 역으로 야 이거 쓰레쉬 예. 흥미진진한데요. 네 의외의 또 픽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거 레오나에다가 리신 신드라 이게 조합이 돼버리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나 초반에 힘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이거 초중반에서 이제 중반 넘어가는 타이밍 때 용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역시나 또 반대로 역으로 이제 스노블이 역불로 올 수도 있다. 예. 탑은 사실은 시바나가 제일 무난하겠죠. 자 이번에는 지기 싫다. 왜냐하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라인전을 모두 패배했거든요 강키 선수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굳이 그걸 예, 한 번 더 그렇게 경기 승리와 상관없이 이제 라인전만 경기, 예, 보면 뭐 이제 경기를 승리하기 전에 라인전을 승리하죠 이제는. 그걸 어떻게 보면 좀 감수해야 되는 탑라인으로서 예. 감수해야 되는 거였고 뭐 실력적으로 밀렸다가 아니라 그런 면을 이제 감수하는 거죠? 경우도 있고 감수한 거야라고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예.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내가 라인전 이겨야 되겠다. 네. 자 지금 왜냐면은 트런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즈와 또 뭔가 트런들 요 두 개가 일단 카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런들은 닫혀 있고 라이즈를 하자니 과연 성진가 선수가 라이즈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 라이즈를 봐야 되겠죠. 기다렸던 듯이 자 이렇게 되면은 미드 신드라의 탑 라이즈 정도 예.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예, 하지만 정말 어색하네요. 아 문제가 뭐냐면은 라이즈에다가 신드라 같이 있게 되면 2AP잖아요. 결국에는 미드와 탑이 그렇죠. 주력끼리 2AP가 된다라는 거 카직스 입장에서 오히려 더 땡큐가 될 수 있어요. 최근에 카직스 10 빌드가 멜모셔스 빠르게 가는 빌드로 이제 지나오고 있거든요. 하필은 또 2AP 더 카직스가 힘에 실어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게다가 룰루까지 미드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재밌는 점은 구글에서 레오나를 한 게 왜 이렇게 어색할 수가 네. 정말 어색하네요. 원래 그래도 다 하는데 예. 예, 그중 하나죠. 오히려 그러니까 정상적인 픽을 했는데 예. 레오나가 아니라 뭐 그러니까 레오나의 해피 패시브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챔프였으면 이거를 뭐 또 수합하겠네 이런 생각도 해보겠는데 레오나다 보니까 이거는 이대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강하게 들죠. 예, 레오나는 사실 지금 정글 외에는 다른 쪽으로 이제 랭킹에서 잘 안 쓰이고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자 어쨌고 네 양팀의 픽이 예. 모두 끝이 났고요. 또 올림푸스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빅뱅 싸움에서 확실히 조금 더 완성도 있는 픽이 어디냐라고 손을 들어준다면 굳이 네. 손을 들어준다면 그래도 올림푸스라고 네. 봐야겠고 과연 1경기와 같은 뭔가 초반에 깜짝 전략을 통해서 이득을 좀 굴려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래도 가신이 조금 희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물론 그걸 노련하게 또 잘 받아치는 올림푸스이기 때문에 경기 양상은 또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자 오늘 또 본격적인 경기 앞서서 빅파이브와 함께하는 NLB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나오고 있는 빨간
빨간색 코드님 입력하시면 1000개씩 드리고 있어요. 빅파일에서 많이 입력하셔서 많이 혜택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빅파일 홈페이지 가시면 또 NLB 페이지가 있습니다. 일정이라든지 선수 정보 그리고 다시 보기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많이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레코드 봐야죠. NLB 슈퍼레코드 또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존에 봤던 내용들이 네, 봤던 내용에서 조금 갱신이 됐죠? 네, 업데이트가 됐어요. 일단 한경기 최다 킬 뭐 여전히 레이더 선수 그리고 지호등이 선수가 하고 있고 최다 데스도 역시 엘리오의 리즐 선수가 네. 하고 있습니다. 최다 어시스트도 여전하고요. 네, 가신 KDA까지 네,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아직까지 앞으로 차차 네.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당 최고 분당 CS가 이제 갱신이 됐어요. 팀 네. 올림푸스의 훈 선수가 니달리로 322개 분당 10개를 넘어섰네요. 네, 의외로 니달리네요. 저게 근데 니달리로 저렇게 예,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왜냐면 않거든요. 왜냐면 직스나 뭐 오히려 모데카 있죠. 막 이런 챔프면 또 모르겠는데 니달리라는 건 좀 놀랍네요. 그렇죠. 니달리는 사실 포탑 끼고 먹기 네. 정말 힘든 챔프인데 예. 자 그리고 한 경기 가장 많이 준 피해량 역시 변화가 없고 피해량 받은 피해량도 네. 역시 변화는 없습니다. 이두개는 또 경기 시간에 영향을 받는 스코어다 보니까는 그렇죠? 사실은 뭐 장기간 경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게 업데이트가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 경기 분당 최고 CS를 훈 선수가 갱신했다는 점. 예. 뭐 이 점이 뭐 아, 대단하네요. 그냥 예 저거는 그렇죠. 여전히 NLB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최단 경기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네. 어제부로 예. 평촌고와의 경기에서 22분 50초 만에 1경기를 끝냈기 때문에 팀 올림푸스와 평촌고와의 경기가 최단 시간의 경기가 됐어요. 어쩌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평촌고가 계속 거론이 될 밖에 없네요 지금.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최장 시간 경기는 어제 경기와 같고요. 세 번째 예. 기록이 이제 재미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SKT T1을 필두로 한 어떤 그런 라인업에서의 전술 메타 그렇죠. 요거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운영으로 가면 우리가 질 수가 없다. 예, 거의 이 수준이죠. 많은 분들이 사실 이번 시즌 또 패치로 인해서 라인업이 예. 좀 안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더 나와요. 그 예상을 무력하게 그냥 네. 갈버리고 뭐 이상해요. 1차가 잘 안 밀려? 그럼 2차까지 뚫어버리지. 지금 예. 이런 느낌이죠, 약간. 그렇습니다. 게다가 뭐 돈텐 좀 사라고 패치해줬더니 도라망패 사고 있고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먼저 누가니가 굉장히 중요한데 SKT 옛날 이제 과거 시즌 때 CJ였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SKT가 그걸 완전히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최고의 팀이 한다는 거는 그게 최고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다 보니까는 무조건 다습하진 않지만 적어도 거기에 대한 아주 진중한 연구를 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LB 슈퍼레코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팀 올림푸스는 한 경기만 더 가져가게 되면 12강 확정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갓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잡아놔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정말 중요한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서폿이 아니라 레오나를 들고 왔다는 점 두 선수가 이게 참 특이한 점으로 뽑혀지는지 뭐 무엇보다 핵심은 그거겠죠. 미드 정글 뭐 리신이 카직스에게 크게 밀리는 정글로는 당연히 아닙니다만 룰루 카직스 대 신드라 리신이면은 룰루 카직스 쪽은 아무래도 훨씬 더 힘이 많이 실리게 그렇죠. 되고 이게 문제는 보스는 보시라 쳐도 탑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빅파이브와 함께하는 NLB 스프링 선수 준비됐다고 하래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빅파이브와 함께하는 NLB 스프링리그 16강 B조 진출전 팀 올림푸스와 갓신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진영 바뀌었고요. 자 어쨌건 갓신 팀이 이번 경기도 역시나 자신들이 어떤 힘을 줘야 될 라인을 완벽하게 정해놨죠. 탑은 뭐 적당히 미드와 바텀에서 일단 승부를 보겠다. 예, 리신이 정말 잘해줘야 되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 경기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포니 선수의 쓰레쉬는 루비스용을 샀어요. 최근에 또 보이고 있는 그런 토텐 선택입니다. 찐 말고 잘 뽑아내고. 자 어쨌건 뭐 요 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탑에서 아직 체감을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넓게 퍼진 라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미드 어제 훈 선수 인터뷰도 그랬지만 미드는 그래도 여전히 강하지가 않다. 예, 탑에서는 좋은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했었잖아요. 예, 탑에서 나오는 이 경기가 성장 선수가 문제가 뭐냐면은 라이즈를 아주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동안은. 그렇죠. 라이즈 자체가 좀 기존의 탑 챔프들과 다른 메커니즘이기 예. 때문에 좀 많은 좀 숙달이 필요한 챔프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좋다고 해서 바로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또 아니에요. 네. 그렇죠.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과연 라이즈 얼마나 준비해 왔을지. 수압 겁니다, 근데. 아, 라이즈 수압이에요. 그렇죠. 라이즈 수압이 굉장히 약하죠. 저번에 어떤 짐준 선수가 이제 같이 게임을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아, 라이즈가 분명히 솔랭에서는 좋은데 팀 경기에서 좀 애매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압이 정말 약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구도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드라오도 지금 위치가 신드라오 위치가 신드라 위치가 네. 굉장히 공격적인 위치예요. 뭐 여차하면은 이제 그 버프 견제하는 예. 그런 플레이까지 생각을 했던 거겠죠. 자 다른 곳에 타피려면 또 레오나예요. 레오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견제가 힘들고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반에 어느 정도 약하냐면은 탑라이너와 정글러가 그냥 다이브 치면은 웬만하면 그냥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라인 수압을 오히려 원적은 먼저 승부수를 띄운 올림푸스. 이거는 뭐 아 정말 선택을 잘했죠 이번에. 네, 아까의 3버프까지 예. 깔끔하게 라인 수압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당한 수압이다 보니까는 예. 이런 식으로 빈틈을 내줄 수밖에 없었죠. 오히려 리신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자 리신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든 뚫어야 되거든요. 버프도 못 먹었지. 네, 근데 이거 레드도 없이 사실은 2렙 포갱 예. 다이브는 쉽지가 않죠. 자, 그래도 지금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승부를 걸어야 돼요. 예, 승부를 걸지 않으면은 정말 이기기 쉽지가 않고요. 자, 다이브를 준비하는데 예. 이번 라인을 일단 깔끔하게 밀고 라인 좀 쌓이면 들어가겠죠. 이거 그리고 킬은 못하더라도 최소 점멸 쓰면서 빠지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비게이브 다 손실키고 타워 미는 게 일단은 제일 예. 중요하겠죠. 이게 혹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가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 말고는 사실은 다른데 예. 가서 이득 볼 게 그렇죠. 없습니다. 봤어요. 가야 돼요. 네네. 요거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자 강키 선수도 안전하게 하는 모습 좋고요. 네, 뒤로 쭉 자 빠져서. 레오나가 자 이렇게 오면은 카디스가 뒤에 있나라는 의심이 들게 되죠. 그렇죠? 오, 에, 저, 위치가 아, 좋아요. 네, 강키. 좋아요. 자 스킬 천천히 찍으면서 귀신이 엄청 많이 맞았죠. 어쨌든 경험치 자체는 꽤나 예. 많이 손실을 줬고요. 이 정도면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바텀 먼저 밀 수 있습니다. 예 레오나를 선택했지만 수업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네. 요거는 근데 사실은 리신이 망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정도이고 그렇죠. 이거는 강승현 선수가 진짜 잘 버틴 거라고 칭찬해야 예. 될게 맞아요. 경험치도 정말 많이 먹었고 이 정도면은 그리고 CS가 무엇보다 많이 남았어요. 네. 자 이번에 스펠도 한 번에 그렇죠. 자 이거 저마 와 아, 이거 그래도 잡히네요. 와 따라가서 이거 잡고 레오나가 예 구글 선수가 진짜 잘해줬죠 이거는. 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킬까지 상대에게 내주고요. 이거 2차까지도 이번에 이제 대포 미니언들이 뒤에서 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뒤에 카직스 일단 오고는 있는데 조금 늦죠. 혼자서는 좀 애매하죠. 이게 왜냐면 카직스가 올 때 네이톤이 산다는 전자에 왔던 건데 밀겠습니다. 밀겠습니다. 예, 밀죠. 2차까지 밀려요 이거. 자 이거 또. 자 2차까지 밀는데 성공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성장 기반이 없어진 상황에서 성장을 놓고 보면은 라이즈가 또 영 좋지가 않은 템프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당겨서 오랫동안 있어야 돼요 라이즈가. CS 한 개도 못 먹었어요 지금 강키 선수. 자 네, 지금 카지스는 최대한 그러니까 레오나 만화 상황 같은 걸 체크를 했다 보니까는 최대한 직가는 걸 주겠다는 거죠. 이거 너무 네. 만화 없어요. 만화가 없어요. 네. 레오나가 만화를 알기 예. 때문에 이렇게 없어요.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점멸 빠졌습니다. 예. 시간 끌었기 때문에 위쪽이 또 힘들어지죠 이렇게 네. 되면은 그러니까 요게 뭐 당장 카치스로 봤을 때는 손해인데 예. 귀환을 놓치면서 여기를 이렇게 계속 두드릴 수 있는 시간을 번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레오나 만화를 체크했기 때문에 한 영리한 플레이입니다 이건. 물론 생각보다 위험하긴 했죠. 예 생각보다 만화가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아마 네네. 죽었을 것 같고요. 자, 오 룰루가 와드를 깊숙히 저런 거 하나라 굉장히 클래스의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아 라이즈 힘드네요. 그런데 어쨌든 2차까지 지켰어요. 예. 그런데 2차는 밀렸고요. 그리고 에이, 라이즈도 힘들지만 레넥톤도 힘듭니다. 가신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강한 이제 미드와 바텀라인을 정해놓고 라이즈가 이제 중반 후반을 책임진다 약간 요런 식으로 가는 건데 어쨌건 초반 괜찮지 이 정도면은.
자, 글로벌 골드는 근소하게 한 1000 골드 초반치고는 많은 차이죠. 지금 라이즈는 라인을 당기고 있고, 예, 최대한 당기고 있고, 바텀에서도 막 하드 푸시하고 있진 않죠. 이렇게 되면은 시비르와 레이톤이 성장할 수 있는 CS 먹을 수 있는 곳을 잃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팀 올림푸스의 노련함이 또 다시 그렇죠.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예, 이미 불리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2차타가 그렇게 빨리 미닌 상황에서 미디를 한번 강력하게 찔러주는 게 뭐 제일 기본적인 해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하지만 또 신드라가 네. 강하죠. 초반에 또 쓰레쉬 로빈 저렇게 티가 나죠. 예. 지금 영혼이 바닥에 떨어져 있죠. 예. 자, 시비르가 일단은 오고는 있는데 혼자 있기 때문에 먹기 쉽지 않고요. 아, 이런 거 하나 다 아까운 거거든요. 아, 거기다가 지금 광키 선수 템트리 자체에서도 예. 엄청 힘들죠. 당장에 그 버티기 한 그리고 태양불꽃망토를 안 갈 수가 없다 보니까는 서열 좋게 저렇게 간 건데 라이즈 상대로 사실 의미가 없는 템이고 예. 아 이것도 미리 와딩이 돼 있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 먹은 카직스는 좀 예 이거 모르는 척 하고 있어. 모르는 척 아, 모르는 척 했다가 괜히 아 리신이 자 리신 나오와 맞았으면은 잡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예. 네. 저 근데 카직스가 지금 영역을 먹었나요? 네, 먹었죠. 아, 예. 지금 왔는데 무조건 잡겠다라고 왔는데 와요. 오, 이거 레오나 치면 안 되죠. 레오나 치면 안 되죠. 자, 성공 중요합니다. 자, 근데 뒤로 빠졌기 때문에 살짝 딜로스. 아, 그렇죠. 더 이상 예. 들어갈 수 없어요. 미니언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 미니언 물러가는 것도 다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특히 평가 구글이. 예.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가신. 그러니까 어떤 이거를 많이 할 수 있을 만한 거를 천천히 갈 줄 알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카티스가 영향을 먹으면서 싸우자로 갔는데 일단은 안 좋게 지금 가고 있는 저 훈수트 근데 룸이 네, 다 보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예. 오아 이걸 또 보네요. 자 같이 잘 밀었죠. 아, 같이 한대 서포터끼리 직구 원딕끼리 싸움. 아 이거는 마나 사운드 예, 이기죠. 미니언 두 명이 때리고 있어 지금. 어디 차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게 전멸 차이 잡아내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오 라이즈가 근데 왜 됐죠? 궁지라인이죠. 이게 뭐 리플레이로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런 갱킹 쉽게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궁지라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은 어떤 그런 거를 염두를 해두고 라인을 밀고. 먼저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템을 사오면 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욕심을 낸 거지 이거는 충분히. 지금 이득 잘 굴려나가다가 예. 바텀과 탑에서 손해보면서 글로벌 골드 또 다 따라잡혔고요. 그렇죠. 바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싸워서 진 거지만은 탑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다시 볼까 이제 예, 궁진아 은신으로 들어갔죠. 은신으로 예, 2초가 저희가 관전으로 보는 거라 탑을 볼까 탑을 실제 당하는 선수가 느끼는 거랑 차원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냥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냥 예 안 보여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아까 전멸 쓴 거 확인했었으니까 깔끔하게 마무리. 예. 그러니까 저런 이제 레넥톤은 뒤에 타워가 없어도 생존을 잘하기 때문에 밀 수 있는 거지만은 라이즈 같이 생존기가 없는 챔프는 밀고 깔끔하게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초반에 또 잘 하고 하면서까지 손해를 좀 보고 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떤 실수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네. 거기다가 그 올림푸스의 조합은 뒤로 간다고 뭐 리스크가 크게 있거나 하지 않은 블라인드 픽 수준의 조합이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겠죠. 어떤 상황에서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안정적인 조합의 장점. 자 이거 예, 피했네요. 예, 이게 조금만 방심하면은 카직스가 들어오면서 룰루 급성장 연계로 CC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안정거리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자 지금 뭐 돈이 이거 이러면서 손이 커진다. 급성장 미리 쓰고요. 신드라가 스킬 특이었네요. 야 이건 더 안 들어간 게 오히려 예 그렇죠. 다행히 됐죠. 예. 미신 전멸이 어차피 날아간 거고 잘못 눌렀으면 카직스한테 오히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레넥톤 지금 세살이 조끼기 때문에 라이즈한테 좀 힘든 상황이죠. 근데 그렇다고 라이즈가 이 레넥톤을 쉽게 킬을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은 그쵸. 아니라서 예, 쫓아내는 정도. 네 저기 가 이거죠 이거는 예. 그냥. 자 바텀에서 어쨌건 간에 11위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조금 앞서가기 시작을 하죠. CS적인 측면에서 네. 와우 오, 네. 그리고 특이하게 가네요. 구글 선수 레오나도 기본기는 훌륭하지만 예. 점화석을 먼저 가는 플레이를 합니다. 롱소드까지 갔어요. 자 어쨌건 간에 직후의 전력 예, 직후의 전력 생각하고 있는 건데 예, 그거보다도 리신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약간 시간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일단 이후로 리신이 뭔가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예, 움직임을 취해줘야 되고요. 네 이건 봤으니까 안 당하겠죠. 네 빙크와드로 대략의 위치. 자 5인 자 리신 혼자서 부족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예. 쓰레쉬 11을 본게 오히려 화근이 됐네요. 그렇죠. 네. 레넥톤을
생각을 못했어요. 예, 낙지란다는 게 잡긴 했어요. 지금 와중에 예, 초반의 핵심은 신드라거든요. 이 팀은 지금 신드라가 당했다라는 건 라인 클리어링 어떤 용성 그런 데 좀 불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올림푸스 입장에서 또 급할 필요가 전혀 없죠. 예, 본인들 조합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른 것보다 레넥톤이 그냥 미드 다이브를 한번 가는 게 낫겠다. 탑이 써봤자 어차피 CC 예, 아까 말씀드린 예. 네,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자, 드래곤트라이 합니다. 깔끔하게 예, 해주는 게 맞아요. 예, 뭔가를 해야 돼요. 카직스 은신은 오! 아 근데 카직스가 오히려 뭐, 발차기까지 레오나 공이 아 오히려 발차기 이렇게 되면은 카직스는 전략이 탈이고요. 아 빨라요 빨라요. 하지만 아 네 봐봐. 아 이거를 많이 봅니다. 예, 많이 보죠. 라이즈 전사 라이즈가 카직스를 잡아냈고요. 예, 레넥톤이 무지막지하게 약한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용이라도 먹었으면 모르겠는데. 예, 그렇죠. 용 먹고 죽었으면은 이득이죠 오히려. 네, 근데 스틸을 못했고요. 예. 그 뭐 2초 동안 카직스가 안 보인다 한들 강타 타이밍 재는 데 있어서 리진한테는 뭐 걸릴 게 없거든요. 아 예, 2열 3 선수가 집중력이 진짜 좋네요. 자,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예. 가신입니다. 자, 이거 어쨌거나 미드랑 바텀이 강한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잘 흘러가고 있고요. 어? 예, 들어가지 못하지 이거는. 자, 일단 버틸 그렇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좀 봤습니다. 예. 어 그리고 라이즈가 무방비로 계속해서 크고 있어요. 반면에 레넥톤은 이거는 예, 정말 힘들어하고 있고 네. 인신이 또 가고 있죠. 다이브 타이밍 이거 1경기 배픽 때 말씀드렸던 서폿 레넥톤이 차라리 나은 수준에 예, 이것도 카리스가 좀 미리 가서 와드를 박아놨었는데 아 근데 리신 체력이 많이 맞죠, 없어서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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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이거 리신 어떡하죠? 방으로 썼어요. 아 스킬풀 아, 빠져서 이거 운도 없었네 약간 이거 그냥 걸어갔어야 되는데 예, 걸어갔으면 죽었을 리가 없는데 굳이 거기 방으로 아, 예.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이해해요 리신이라면 예. 하지만 분명히 꼼꼼하게 좀 네. 예, 해야 되는 네. 부분이 안에 누가 있을 줄 알고 어, 올림푸스가 약간의 운도 따라주는데 이런 면에서는 네. 이거는 진짜 던져준 예,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약간의 운이 따라줬었고 자 어쨌건 라이즈가 크는 타이밍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 가신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네. 어쨌건 그 신드라와 루시안 바텀 조합이 힘이 살짝 빠질 수 있음 신드라가 힘이 빠지는 타이밍 때 라이즈가 확 강해지면서 여기 네. 어떤 밸런스가 유지되는 조합인데 오히려 신드라와 라이즈가 강한 타이밍이 겹치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카탈보다 일단 빙하의 장마 그렇죠 아 카탈 상태에서 예. 바로 그냥 빙하의 장마 올렸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라이즈라던가 레넥톤이 물기 좀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레넥톤도 태양불꽃 망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룰루도 성장이 좋아요 자 레넥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내가 시비를 물게 니들이 AP 처리해줘 이거거든요 하지만은 만약에 레넥톤이 시비를 쪽으로 루시안 쪽으로 오히려 다가가지도 못하고 오히려